점심 귀로 떠나는 여행 브라이투. 점심에 잠깐 여행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여행을 전달해줄 아나운서 문현우입니다. 드디어 기대하고 기다렸던 수요일 점심 방송 브라이투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와, 지난주 임원진 특별 방송을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소개해드린 후 이 방송이 학교 곳곳 스피커로 나갈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도 너무너무 기대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모르시는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첫 방송이니만큼 어떤 방송인지 설명해드려야겠죠? 수요일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브라이트는 귀로 듣는 여행 방송입니다. 저희가 가봤던 혹은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중에 학우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좋은 장소들을 모으고 모아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쉽게 여행을 갈 수 없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여행의 분위기를 선물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여행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파리로 떠날 비행기 탈 준비되셨나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탑승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이삭 엘리엇의 Waving at Cars.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세항공을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비행기는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연세항공 Y914편입니다. 목적지인 파리까지의 비행시간은 이륙 후 12시간 5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께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연세항공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리까지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여행을 도와드릴 여행 가이드 문현우입니다. 다들 편안한 비행 하고 오셨나요? 여행길이 멀어서 하구 여러분들의 비행 피로가 쌓여있진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파리의 풍경을 본다면 바로 피로한 마음이 사라질 테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파리의 곳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세계문화의 중심지,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안내할 첫 번째 장소, 바로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모나리자가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외에도 밀로의 비너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무려 30만 점가량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한 작품당 10초쯤만 머무른다고 해도 모든 작품을 보려면 꼬박 4일을 쉬지 않고 감상해야 한다고 하니 미리 어떤 작품을 볼지 정하고 가는 것도 좋겠죠.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색다른 기분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물관을 갔다면 조금 걸어 나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작은 서점 안에 오래되고 낡은 냄새와 분위기가 고즈넉함을 만들고 마치 해리포터 속에 등장할 것만 같은 모습은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죠. 미국의 소설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즐겨가는 곳으로도 알려진 이 서점은 영화 비포 선셋의 두 남녀 주인공인 셀린과 제시가 10년 만에 재회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답니다. 서점에서 걸어 나와 개선문으로 가볼게요. 개선문까지 가는 길에는 콩쿠르드 광장과 루브르만큼이나 유명한 오르세 미술관도 있죠. 오르세 미술관은 1900년에 실제 기차역으로 사용된 공간이었는데요. 기차역이었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름도 오르세역에서 그대로 가져와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오르세 미술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시계탑은 필수 인증샷 코스로도 남겨지며 오르세 미술관의 분위기와 특징이 두드러지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해진 기간 동안 박물관과 미술관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뮤지엄 패스가 있다면 가는 길에 둘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선문까지 가는 길, 노래와 함께 파리의 낮을 마무리하면서 파리의 밤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스. Des yeux qui font baisser les miens, un rire qui se perd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 de l'homme auquel j'appartiens. Quand il me prend.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moi pour lui dans la vie. Il me l'a dit, l'a juré pour la vie. Et dès que je l'aperçois, alors je sens dans moi mon cœur qui bat. Des nuits d'amour à plus finir, un grand bonheur qui prend sa place, des ennuis, des chagrins s'effacent, heureux, heureux, sans mourir.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toi pour moi, moi pour toi dans la vie. Tu me l'as dit, as juré pour la vie. T'aperçois, alors je sens dans moi mon cœur qui bat.노을이 서서히 지기 시작하면 개선문에서 파리전경을 구경하시는 건 어떨까요? 노을 지는 하늘과 맞닿은 그 순간은 아주 근사한 순간으로 기억될 거예요. 이쯤 되면 아 왜 이게 안 나오지? 하는 생각도 들으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에펠탑입니다. 저는 에펠탑을 낮에도 좋지만 밤에 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밤에는 생강을 따라 바톤무슈 유람선을 타고 반짝거리는 에펠탑을 바라보는 것도, 몽파르나스 타워에 올라가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낭만적인 파리의 밤이 될 수 있겠네요. 낮에 보았던 루브르 박물관은 밤에도 야경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반짝거리는 피라미드 앞에서 신비롭고 화려한 루브르 박물관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그 앞 생강을 따라 폭네프 다리를 걸으며 파리의 전경을 조망하는 것도 잊지 못할 밤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를 끝으로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마저 들으면서 파리에서의 밤을 마무리할게요.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e live in a fancy town. Our bottles that we can't pronounce. Cause anywhere, babe, it's like Paris in the rain.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Paris in the rain. And pray.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alking down an empty street, puddles underneath our feet.오늘의 파리 여행 어떠셨나요? 사실 이외에도 파리의 아름다운 장소들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파리가 예술과 낭만의 도시라는 말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면 이번 여행은 정말 성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지금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 학우 여러분들의 기억 한 편에 이 시간이 설레는 추억으로 남겨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여행 때 더욱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끝곡으로 루트의 Tomorrow Tonight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제작의 김다은, 기술의 최민준, 아나운서의 문연우였습니다.
Because you're still thinking of me. Let me be your tomorrow.